그래서 지우가 12 하기로 했네요. 오케이. 지우가 12를 열심히 하셨고요. 오케이. 그래서 자르다 컷 쓰는 법 C. C. 오케이. 이런 뜻일 땐 무슨 C? 뭐일까요? 뭐뭐 하다죠. 이런 뜻일 땐 상처. 무엇?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상처죠. 오케이. 그 다음 계속해서 fun 쓰는 법은 F-U-N. 이런 뜻일 땐 이름 C. 이런 뜻일 땐 어떤 시죠? 어떤 재미있는 무엇 재미 fun. 그 다음 not 쓰는 법은 n u t 이런 뜻일 때는 이름 시 무엇 땅콩 이런 뜻일 때는 어떤 시죠? 좋아하는 정신이 나간 어떤 녀석 너트한 녀석. 오케이. 그 다음엔 shop 쓰는 법은 S-H-O-P. 그렇죠. 이런 뜻일 땐 이름씨. 이런 뜻일 땐 하다시죠. 무엇 가게 뭐하다 물건 사다 샵. 샵. 오케이. 그 다음 mug. 그래서 M-U-G. 이런 뜻일 땐 이름 씨 무엇 머그잔. 그 다음에 이런 뜻일 땐 당연히 하다시죠. 뭐뭐를 하다잖아요. 강도짓을 하는 강도짓을 하는 이 아니죠. 오케이. 그 다음 hot h t 무슨 씨 어떤 씨 어떤 물 뜨거운 물 어떤 음식 매운 음식 hot. 오케이. 그 다음 hug 쓰는 법 hug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이런 뜻일 땐 이름시. 오케이. hug hug 그 다음 hop 쓰는 법 hop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때는 이름시. 오케이. hop hop 그 다음 dot 쓰는 법 D-O-T 무슨 시? 이름 시 무엇? 동그란 점 dot 그 다음 bug 쓰는 법 B-U-G 저 이런 뜻일 땐 이름 시 이런 뜻일 땐 하다시 bug bug 그 다음 map 쓰는 법 MOP 무슨 시? 이름 시 map. 오케이. 그 다음 run 쓰는 법 RUN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이름 시 무엇을 싫어한다? 달리기를 싫어한다. run. 오케이. 잘했습니다. Well done. Very good. 너무 축하드려요. 예.